반복하지 말아야 할 재난의 역사. 재난이 남긴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상처를 또다시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부천시의 LPG 충전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다.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한 질소가스를 배출시키면서 동시에 탱크로리 가스를 지하탱크에 충전시켰다. 이때 누출된 가스는 점화원에 점화돼 인근 가정용 프로판 충전 용기를 폭발시켰고 2차, 3차 대형 폭발로 이어졌다. 안전관리와 교육 소홀, 안전불감증이 부른 이 대형 사고는 사망 1명, 중상 11명, 경상 85명 등 97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약 20여 동의 건물이 파손돼 12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산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산 누출 사고. 2012년 9월 27일 한 업체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또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당시 일하던 직원 4명과 펌프 수리 외주 업체 근로자 1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 천여 명이 불산 누출로 인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또한 공장 인근 지역은 불산 가스가 뒤덮여 농작물과 가축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 수백 명이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